안녕하세요. 뷰티비 두 번째로 찍게 된 예은이에요. 지방 여기 투톱 댓글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하러 왔습니다. 지금 너무 춥습니다. 일단 들어갈게요.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투톱. 몸에 비해서 얼굴이 너무 살이 많거든요. 오자. 안녕하세요.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묶었지. 아. 이중턱이 없는데 왜 하냐 이런 소리도 그렇지. 상담은 지난번에 원장님이랑 한번 간단히 받았고 진짜 간단히 진짜 간단히 여기 살이 많대. 여기만 화섭 너무 하시오. 준비 도와드릴게요. 이제 양쪽으로 드릴게요. 준비하러 가시죠.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위에 상의만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네. 이 소문만 있고 걸려있는 떡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떡게요. 안녕. 나가라고 빨리. 아우 진짜. 아! 주실게요. 벌써 끝났어? 어. 난 생얼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또 뭐 할지 각을 한번 하고. 저 정도 이중턱. 근데 같이 놀다 보면 이중턱이 좀 잘 보이는 편이긴 해요. 응. 아 배고파. 아, 이거 하면 진짜 얼굴 작아질까? 옆에는 훨씬 줄어들 것 같아. 그 라인. 응. 떨리는 거 없어요? 없습니다. 몇 번 해봤다고 또 안 떨리네요. 지금 이 친구가 얼굴 비대칭이 있는 게 두 달 전에 술 마시고 넘어져가지고 턱이 한 번 다쳤거든요. 그래서 얼굴 비대칭이 생겼었는데 여기 딱딱해 아직까지. 그 지방 분해 주사. 분해 주사 맞으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죠. 네. 들어갈게요. 1번 보실게요. 체중 먼저 잴게요. 어, 우울해졌다 지금. 왜 우울해서 몸무게 잤다고? 응. 옷도 느낌 있으니까 저기서 모델 포즈 한번 하죠. 해야지. 찰칵찰칵 해야지. 아 근데 약간 그때 느낌이랑 좀 다르긴 한데 좀 무섭다. 왜냐면 여긴 처음이니까 이거는. 잘갖고 응? 무서워. 아니 기억이 없어. 기억이 안 나. 지금 총 시간은 1시간 정도 엄청 빨리 끝난 기억이. 마취가 풀렸다고. 마취 풀렸냐고? 어. 나 아까 그때 안 아프다고? 어. 원래 안 아프다니까. 그냥 약간 땡기는 기분밖에 없대. 뚜신 살짝 뚜시는 고통이 엄청 아예 이제 조금 지나면은 얼얼 얼얼한 느낌. 내가 수술 체질인가? 아니 이러다가 미드가 아이가 진짜 네. 미스 코리아 되는 거 아니냐고. 미스 코리아보다 지금 훨씬 이쁜데 뭔 소리야. 아 그건 있죠. 이제 좀 덜 춥나? 일단 배가 너무 고픈데. 근데 입에다가 물 넣어놓는가 이상한 맛이 나네 계속. 알코올 맛. 아 근데 너 잘 되면 어떡하지? 이뻐질까? 어 개를 봤는데 또 얘가 더 예뻐지면 어떡하나. 이러다 죽지 싶다. 수술실을 드랑 날라가. 일일이 몇 번. 한번 일어나보자. 이렇게 해야 말이 되거든요.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나가자. 근데 얘가 좀 누워있어. 안 되나? 누워있어도 돼. 어지러우면 누워있어. 뚜뚜뚜뚜. 이게 다 부은 건 줄 알았는데 다 부먹이야. 그렇겠지. 부먹이 수술실 안에 많더라고. 근데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사람 믿고 나가는 거 아이가 써야 나 수술 체질인 거 같아. 아픔을 못 느끼겠다니까. 갈까 이제? 갈까? 어, 충격적인걸? 맞췄습니다. 몇 번에서 돌아올게요. 아시겠어요? 내일 돌아올게요. 안녕. 빠이. 안녕하세요. 1일차 지금 이거 떼러 왔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아 근데 아프다. 아야야 왔다가 잠깐 일단 가릴게요. 다 하고 보면 되겠다. 와 미쳤다. 근데 진짜 다 가졌어요. 연예인 되는 거 아니야? 아, 큰일 나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멍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원래 먹으면 없던데.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아침 10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엄청 많이 부은 상태입니다. 이쪽 다 부어요, 저는 좀 부는 편인데. 와, 이게? 어때요, 어제랑? 완전 개운해. 맞죠? 샹 이런 거 해줘야 돼, 빗으로 샹 이런 거. 잘라. 샹, 샹, 샹. 이 정도면 신날 만해. 오! 1일차 후기입니다. 후기는 아니고 그냥 이거 턱선만 좀 보여드리고 일주일 때 다시 돌아올게요.